그 말대로 약간 미국 시골집 그런 걸 원해서. 네. 건축 중에 성함도 들어가 있고. 제 취향이랑 안 맞아요. 바로 삭제하기. 워터파크 만들까? 여기다가 계단 있고 이렇게 크게 슬라이드 있는 거 나면서 그것도 할까? 여긴 되게 마음에 든데. 근데 이제는 이 나무 아일랜드 말고 그냥 전체적인 뭔가 창문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우드톤. 왜냐면 나무 아일랜드 관리하기 힘들어요. 아. 저분들 다 일 이제 그만두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소통했었어요. 톡으로. 소통 왔죠. I hate you. Yes. 갑시다. 아, 오늘 스케줄은 이제 SBS 컬트쇼 고정으로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힘들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게 아니라 빨래가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아, 작가님 죄송해요. 아, 잠시만요. 패널인가요? 아, 작가님 전화 못 받았어요. 통화 중이라서. 5일 아니면 10일. 스케줄이 왜 안 보여? 너무 아프다. 이래서 매니저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연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 엄청 타이트한 것 같아. 제가 서비스 많이 드렸습니다. 가실게요.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가야겠네. 10분 동안? 난 저렇게 빨리 먹고 빨리 가느니 안 먹어. 저는 또 빨리 먹는 편이요, 또.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우리 세 명이 저거 이게 귀여워요. 이게 너무 열심히 하려니까 타임체크 계속 일부러 하다가. 진짜? 미체 속도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아, 이게 맛있는데. 맛있어, 이거. 매운 거. 아, 밥만 먹어야지. 아, 빵 하나 빼고 먹어야지. 고추장. 살찌니까. 아, 또 관리하시나 봐요? 이거 맛있는 부분 버리면 어떡해. 마지막 양심. 나 다시. 다시 살 뺄 거야. 본인 선택했잖아, 작년에. 저 트레이너 자격증 딸까봐. 트레이너 해주면 되지. 저 트레이너 자격증 딸까봐. 트레이너 해주면 되지. 포기했다. 네? 아, 무슨 얘기죠? 제가 그 작년 5월에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을 했었어요. 어머! 대단하다, 대단하다.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의지가 대단하다. 야, 2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44kg까지 내려갔었어요. 스케줄 나가기 전에 새벽 뭐 5시, 6시 이때 나가서 3, 4시간씩 운동하고. 대단하다. 이제 뭘 하나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서 유산소 3시간씩 막 하고. 유산소를 3시간? 아니, 독하시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바빠서 운동을 지금 아예 못하는 상태이고 이제 지금 한 14kg 정도가 쪄서. 14kg? 지금 58kg? 쉽지 않더라고. 운동해보니까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거는 안 돼. 그 대회를 몇 번 더 나가야 돼요. 못 나가 근데 난. 나 죽을 뻔했잖아 그때. 다시는 안 나가. 이건 진짜 살찐. 그럼 그만 먹어.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뭐. 너무 맛있어. 금방 돌아오시겠는데. 아, 해먹고 싶다. 아, 가야 돼요. 가자. 이거. 와, 이거 아까운데. 싸가야 돼요. 먹어. 와, 진짜 빨리 먹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야, 이거 비대다. 조금만. 가자! 한혜입니다. 어서오세요. 한혜씨. 한혜씨는 또 다이어트 아직 들어보기에 돌아간 것 같아.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시 행복한 남창이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이렇게 두 분이 많이 떨어져 앉아. 그러니까 나도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멀리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브라이언 형이 온다고 하시니까 약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더러우면 쓰레기다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없다. 그쵸. 쓰레기다. 향수도 한 두 번 더 뿌리겠다. 오늘? 어? 혹시나 해서. 한혜 씨는 되게 깔끔할 것 같은 게 힙합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건 꼼꼼하게 정리를 잘 돼 있더라고. 저도 랩했었고, 전 데뷔했을 때 랩 더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우리 플라이 투 스카이가 힙합 R&B 듀오였어요. 원래는. 네, 이제 뭐. 불렀으면. 정말 환희랑 저랑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싸우도 다툼 같은 거 있으면 방송할 때는 그 티 안 냈었어요. 근데 옛날에 미싱 유를 라이브 등 돌리고 라이브 하셨어요. 티 안 나신다고 했는데. 네? 너무 티 났더라고. 아, 진짜 그러는데? 어머. 이날 유독 환희가 너무 티 냈어. 우리 싸운 거. 그게 제가 티 냈나요? 내가 등 돌리고 노랬나?
또 보구나. 업무 보시네. 봐봐. 아, 계약서. 브랜드 대표님이 이제 뭐 스케줄 하시는 동안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계약서도 검토하고 또 세금계산서 끝낼 거 있으면 끊고 정산도 하고 메시지 온 것들 다 답변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빨리 이제 그 시간 안에 시간을 쪼개서 사시네. 9시부터 아 30분 비니. 다음 주에 아마 KBS 라디오 PD님 승남 매니저 없으면 못 하겠다. 아, 그쵸. 수가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cause it allows readers to meet my like. 아니 목동에서 KBS.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K-pop Connection. 아, 영어 it is 라디오. Thursday, January 25th. 이날 좀 피곤했어 저는. How happy are you guys with your jobs? It's DJ Brian. I'll be back right after this song here at KBS, and I love you. 야 진짜 하루에 되게 많은 걸 한다 진짜 아침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와 또 있어 아니 언제 쉬어 목재 아 인디는 자재 브라이언 씨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을 짓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땅을 사고 집을 건축하게 되셔서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다고 풀파티 할 것 풀파티 할 것 그거에 대한 미팅을 하러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 팀장님 많이 봤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뵀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네. 두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 보통 두 분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아니고 원래 한 명만 배정하는데 네, 일단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 쓰신다고 제가 들어서 조금 예민하죠. 아니, 평생 살 집이니까 네. 야, 브라이언 씨 집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뭐 평면 계획이나 이제 외관 디자인은 몇 번 미팅 하셨잖아요. 네네네. 거의 지금 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와! 예상 지금 이렇게 한다고? 와! 거의 300평 정도 되고 지하 1층, 2층. 네. 그래서 총 3층. 와! 리조트야? 수영장도 있고. 아, 수영장. 와, 홈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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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국 팜하우스라고 해요. 그거의 모던 버전. 아, 이거 소문이 있어요. 수백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최근 있더라고. 무슨 수백억을 벌었다. 집을 절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청소가지고. 이거 윌 스미스야, 윌 스미스. No, I'm Brian Ju. 얼마인데요? 이래서 300평 정도가 얼마예요? That's my privacy. You don't need to know my privacy. 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 영화를 모르니까 뭐라는 거야? 진짜 뭐. 이따가 들어서 댓글을 못해. 어, 근데 이렇게 크면 이거 청소 어떻게 하려고 싶어요? 천국의 청소 세상이잖아요, 완전. 이미 청소기 새 거 아직 박스에서 안 뜯은 것도 지금 창고에 있고 로봇 청소기도 두 개 새 거 안 뜬 거 그러니까 층마다 로봇 청소기 필요하지. 내 방도 하나 필요하고 지하에 엔터테인먼트 룸도 필요하고 그다음 1층에 이제는 뭐 거실도 해야 되니까 큰 집이면 청소가 조금 편해요. 뭔가 널찍하니까 조금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으신 거예요, 청소할 게 많아서. 신나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금 집은 청소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느낌 나? 인테리어? 그 말대로 약간 미국 시골집 그런 걸 원해서 네. 건축 중에 성함도 들어가 있고 어 이거는 장동민 형이 많이 하는 거죠? 전 취향은 아니에요 DM타운 네. 아니요 DM타운 동민타운 제 취향이랑 안 맞아요. 거기다 너무 우리 집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싫어서. 얼른 추워. 네,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야, 빠르더라고요. 최첨단 시스템이네. 와, 매일이 파티다. 야, 진짜 미국 집이다. 여기가 헬스. 아니 좀 고민되는 게 또 아는 친구가
피트니스 그런 기계들 설치해주겠다는데 원래는 원했던 게 날씨 좋을 때는 이거 창문 열고 여기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우와, 아, 야, 창문 열고 할 수 있게끔. 야. 여기는 자쿠지 같이. 자쿠지. 그리고 옆에가 불멍. 가스. 여기서 밤에도 수영할 때 불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게. 와. 근데 이 부분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을 하셨네. 아 그래? 나는 그냥 간편하게 네. 그냥 뭐 불멍 때릴 수 있게끔 완전 무슨 인터컨트 호텔을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홍현희 씨랑 놀러 가도 돼요? 저희 비키니 놀러 입고. 놀러 가도 돼요? 비키니 입고. 샥샥 가서 또 우리 놀아야지. 아 춤출 거예요? 어, 네 샤샤샤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비키니 입고 춤추면 안 돼요. 아, 왜요? 겨드랑이 좀 들겠다. 아, 왜요? 겨드랑이 좀 들겠다. 아, 왜요? 여기서 누가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깨끗해 보이는 사람 1, 2, 3, 4 얘도? 나? 나도? 집을 경제? 안 봤으니까 한 번 더 아, 난 안 갈래요 그래 좋다 아, 나 분명 깨줄 것 같아 안 갈래 그래 줄 거야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 그럼 우리 집이 좋아 앉으면서 벽 불도 보이고 앉은 사람과 같이 대화하면서 불 보일 수 있는 거 예 최고시다 그 생각 못 했거든 꼭 저렇게 시공 되면 좋겠습니다. 나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거 밖에 그 샤워 수영장으로 외부 샤워 야외 샤워 야외 샤워죠? 이런 쪽에 뭐 한 듯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뒷면에 야외 그 샤워 샤워하고 완전 미니 바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딘가. 그러려면 여기 저는 이런 핸들 너무 어울리는 느낌 나서 바베큐도 하고 싶은데 워터파크 만들까? 최근에 그것도 봤어 미국 집인데 여기다가 계단 있고 이렇게 크게 슬라이드 있는 거 나면서 그것도 할까?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친 놈을 들을까봐. 아 저는 원래 건축팀 방에서 여기에서 미끄럼틀. 아 저는 원래 건축팀 방에서 여기에서 미끄럼틀. 그래서 지금 건축 부분은 네. 이제 외관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네. 그럼 이제 내부 한번 보지? 네. 우와. 와우. 야, 1층. 대박이다. 아, 진짜. 어, 1층에 방은 없네요? 1층에는 없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공간별로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단 그 창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네. 본 게 있어가지고 아, 해놓은 게 있네, SNS는 다 인테리어만 봐요. 진짜 일주일 동안 한 10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서치한데 또 막상 찾으려고 하면 또 헷갈려요, 다들. 너무 막 캡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도 계속 보고 2024년에 미국에서 트렌드한 집도 보면 공사 전까지만 많이 보셔도 돼요. 이제 공사 후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헬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이렇게 초반에 자기 맞아.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불만이 생겨요. 맞아.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정확히 해야죠.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지금 여기가 이제 현관 쪽으로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도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느낌을 좀 임의로 잡아보긴 했어요. 약간 여기 현관 쪽도 약간 미국식 느낌으로 해서 야, 미국식이네요. 이거는 미국식인데 이건 약간 조금 미국식 약간 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클래식한 느낌이죠. 네, 너무 클래식하고. 아~ 네. 브라이언님이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클래식한데도 뭔가 조금 현대적인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게 경계가 좀 되게 좀 미리 인테리어 쪽에서도 아셔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요즘에 트렌드 이거예요. 저는 트렌드는 절대 싫어요. 트렌드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살 집인데 트렌드 어차피 계속 변화가 있는데. 예. 이 트렌드 따라갔다가 5년 후에 또 트렌드 바뀌면 네. 계속 수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현무 씨랑 정반대의 선배예요. 트렌드 너무 싫어. 그냥 저랑 맞게만. 아 어렵다. 요거는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관 쪽은. 거실 쪽에 이제 메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트월 쪽이시잖아요. 네. 우선은 창이 좌우로 있으실 거고 수납을 좌우로 좀 공간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벽난로 상부에는 TV가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거실도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분위기 선호하실까요? 그렇죠. 그 벽난로 부분은 저런 이제 뭐 대리석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저는 대리석은 예 그런 느낌보다 예 그런 느낌보다 아기자기한 느낌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따뜻함이 없으니까 대리석은. 그리고 또 전달받기로는 약간 이런 턱걸이 디자인이나 네,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안에 뭐 따뜻한 저런 따뜻한 톤을 원하니까요. 깨끗한데 그냥 따뜻한 느낌으로만 가시면 되는 거죠. 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구경 제일 재밌어. 레인지는 저는 정확히 센터를 원했었거든요. 예, 예. 식기세척기는 싱크 옆에. 싱크 옆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질하고 막 찌꺼기 같은 거 제거하고 식기세척기 예. 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다. 아, 주방 동선이 자기가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코마시다 확실히. 주방도 이제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화이트랑 내추럴한 느낌. 아, 좋다. 너무 어, 이건 무조건 마음에 들어질 것 같은데? 여긴 되게 마음에 든대. 여긴 되게 마음에 든대. 이 느낌이요? 이 느낌이요? 근데 이제는 이 나무 아일랜드 말고 그냥 전체적인 뭔가 창문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우드톤. 왜냐면 나무 아일랜드 관리하기 힘들어요. 얘랑 얘랑 느낌을 원했었어요. 근데 얘는 문짝이 너무 현 너무 모던하고 잘 좀 애매하죠. 아 이런 애매한 때는. 화장실 쪽도 아까 대리석은 안 좋아하신다는데 혹시 화장실 쪽도 안 좋아하실까요? 더 많이 났네. 죄송해요. 의가 나온 게 너무 제 스타일 아마. 아니 너무 호텔 같아서. 저는 호텔만 피해 주시면 돼요. 호텔 느낌. 저분들 다 일 이제 그만 두실 것 같은데요? 아니 몇 분 사이 몇 분 사이 아니요.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도 소통했었어요. 톡으로. 톡 왔죠. I hate you. 이게 지금 이제 안방 쪽이세요. 저희가 이제 안방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좀 석가래 그런 형태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는 알아맞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이 중에서는 알아맞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이 중에서는 이 중에서는 제가 초이스할 거는 어떤 걸까? 이제 퀴즈를 내네. 어. 피를 말리네 그냥. 이렇게 이제 느낌이나 뭐 분위기는 이쪽에 가까우실 것 같긴 해요. 분위기는 이쪽에 가까우실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너무 딱 저랑 맞게 하셨네. 다. 오. 이거는 너무 딱 저랑 맞게 하셨네. 다. 네. 다행이네요. 뭐라도 하나 맞아서.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게 좋네요. 두 번째 게. 예, 딱 요 느낌 좋아하실 것 같다고. 이게 보니까 욕조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여기 싱크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힘들대요. 자재 하나하나 다 맞아. 그게 머리 아프다. 진짜 피곤해요, 이거. 여자 팀장님도 여기 방송 오기 전까지 저한테 지금 논현동 가서 타일 가게 다 보겠다고 사진 오늘 저녁까지 다 보내주기로 했어요. 자재 고르는 게 진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요 기준 벌써 체력이 딸려. 일단 오늘은 취향을 갖고 계신지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확인을 했으니까 네. 다음 때는 요 디자인을 좀 저희가 접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그 밑에 나무도 좀 밝은 걸로 갈 수 있나요? 밑에 나무도 좀 밝은 걸로 갈 수 있나요? 너무 어두운 거 가능한데 끝났다고 얘기한 것 같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선반 겸 픽스창 하나 약간 네. 불투명한 그런 창문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청정이 나오는 약간 레인 샤워처럼 약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도 TV 하나 놓을 생각이에요. 아, TV 넣을 것 같아요. 사우나하고 영화관하고 막 이렇게 딱 자리가 들어갈까요? 역시. 지금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밖에 없긴 한데. 진짜. 지을 때도 현장 가서 계속 좀 이렇게 보실 거예요? 매일 가야죠 거의. 아~ 7분 거리니까. 7분 거리니까. 지금 왜 안 그랬어요? 왜?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근데 막 하면서도 네. 눈치 보고. 다음에 오실 때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왜냐면 디자인 확정을 하고. 10시간 잡을게요. 할 것 같아. 그렇게 10시간 넘게 할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